네, 이번에는 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네. 뭐 좀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와 네. 주요 섹터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침 일찍 해외 이제 미 증시에서 좀 악재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이 게스트님들께서 대부분이 좀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 개파락 출발 후에 오히려 더 이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매수를 안 하고 매도를 멈추고 오히려 더 지금 매수로 돌아서면서 개파락의 양봉의 캔들은 지금 빨간색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 시장 우리 해외 증시가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 아침 일찍 개파락 출발의 양봉이 나는 경우와 미증시 호조를 통해 가지고 갭상승의 연봉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대파락 출발 후에 보이시는 매도 후 매도하지 말고 그냥 일단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자, 거기 있어가지고 오늘 지금 5월 3일 이틀 지났습니다. 오늘 이틀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첫 거래일 변화되는 종목을 좀 해셔야 되는데 3거래일, 다시 말해서 27일부터는 사실상 5월 결제일로 보셔야 되는데 이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약 9,226억을 매수했습니다. 자, 5월부터 외국인 매수로 늘어난 거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는 5,875억 순매수, 그리고 우선주는 518억, 그리고 SK하이닉스는 424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동차, 네이버, 방산주 등으로 매수를 했고 반면에 매도 상위로 잡히는 것은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에코프로, 삼성 SDI 금량으로 잡히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2차 증시 안에서도 사실상 수익이 난 쪽과 수익이 나지 않는 쪽에 편중을 나눠가지고 이 포지션을 조금씩 매도 이동, 매수와 매도 이동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현재 이 전체적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관점은 일단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첫 거래일부터 긍정적으로 매수로 들어온다는 것은 일단 이번 달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달이 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과 동시에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 섹터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섹터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입니다. 자 방산 그리고 OTT 영화 우주 항공 DDR5 메타버스 수소 에너지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로 오늘 봐야 되는 것은 방산입니다. 자, 방산에 지금 현대로템이 오늘 살짝 매도가 나오지만은 이제 가격적 기간 조정을 주는 플랫 패턴에서 5일선 안착하는 자리에서 지금 현재 이 안착하는 자리에서 올려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는 외국인 매도가 살짝 나오기 때문에 자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오는 자리와 종가 기준에서 5일선 안착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다른 방산들보다도 방산주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방산주에서 원 탑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다른 방산주보다도 변동성이 없이 지금 1년 내내 우상향의 21선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살려놓는 모습으로 쭉 패턴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같은 모습인데요. 며칠 전에 이 저번주 금요일장에서 28일 날 장대 음봉을 맞고 나서 자, 이 40일선에서 개파락의 양봉과 오늘 20일선에서 저항을 살짝 봤지만 만약에 이걸 돌파하게 되면 사실상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은 롱 포지션으로 볼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다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LIG 넥스온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가는 바람에 반대로 수주 모멘텀이 조금 약해진다는 의견으로 인해가지고 6개월 동안 이 하락을 보이다가 자, 이 4월 중순부터 골드크로스 변곡점이 나오겠습니다. 자, 골드크로스의 이 첫 번째 기준이 뭐냐? 5일선이 22선 뚫는 첫 번째 22선 돌파와 자, 안착시킨 다음에 62선 돌파형 캔들이 나올 때는 확장형 캔들, 그리고 지지 캔들 후에 수렴형 캔들, 확장 캔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자리는 22선 눌림목 자리에서 5일선을 올려놓으려는 지금 안착형 캔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LG 넥스온 같은 경우에도 자,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안착했을 때 여러분들 매수의 관점으로 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 번째는 하나 현대 에로템, 세 번째는 LIC 넥슨 순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방산 주도 패턴이 만들어지는 종목들 한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은 시장 자체가 오늘은 약세 흐름이기 때문에 장중보다도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매매의 기준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흘간 외국인이 9,200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된 부분을 주목해보자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방산, OTT, 우주항공 주요 섹터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 성우 하이텍입니다. 자, 성우 하이텍은 지금 현재 현대차, 기아차의 우리나라에서 유례 없이 지금 현재 이런 이 패턴을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거래소를 끌고 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섹터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호조로 인해 가지고 성우 하이텍, 화신, 서현 이화뿐만 아니라 지금 주도주 섹터에 어느 정도 변화가 좀 가미되고 있는데 성우 하이텍을 오늘 추천드린 이유는 자, 현대차, 기아차의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봐서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OEM 부품 전문 업체로서 현대차의 범퍼레일 복종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전기차용 배터리 보호 복합 소재 개발에 성공한 전기차 관련 진로도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을 지금 끌고 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사실 아침 일찍 사실상 좀 약세 흐름으로 개파락 출발한 후에 지금 현재 살짝의 이 양선에 단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국계에서 8만 3천 주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중 매매보다도 오히려 더 종가 매매가 괜찮고 어제의 22선 관통형 캔들로 인해 가지고 강한 힘을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상향 패턴은 이상 없지만은 들어가는 시점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이 조금씩 틀리실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셨으면 하고 지금 현재는 외국인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꼭 의견 매수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자, 목표가는 1,500원, 손절권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8,500원 쓰고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좀 길게, 다시 말해서 샘플은 여러분 현대차, 기아차가 가는 중에서는 여러분들 펜더, 성우하이텍, 서현이와 화진, 에코플라스틱까지 관찰할 보되 지금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수익률 자리에서는 성우하이텍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부품업체 성우하이텍 공략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500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